첫 번째 동작은 서서 진행해서 보여드릴게요. 옆으로 돌아서 먼저 두 다리를 골반 넓이로 유지를 해주시고 서주세요. 그 다음에 상체를 숙여주셔서 두 손을 매트 바닥으로 집어내실 거예요. 이때 유연성 부족하시면 두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진행할게요. 저는 펴서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마시고 뒤꿈치를 올리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. 다시 한번 두 번째 위로 높이 올리고 내쉬면서 내려오세요. 세 번째 가능하시면 뒤꿈치를 많이 들어주셔도 되세요. 내려올게요. 마지막 네 번째 천천히 내려오세요. 자,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열 발가락을 드러내실 거예요. 내쉬면서 내려올게요. 자, 유연성 부족하시면 여전히 무릎은 구부려서 가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위로 업, 내쉬면서 내려오고 마지막 네 번째 천천히 내려올게요. 자, 마지막에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열어내세요. 내쉬면서 내려오고 두 번째 내쉬면서 내려올게요. 세 번째 최대한 많이 열어주세요. 내쉬면서 내려올게요. 마지막 한 번 더 천천히 내려올게요. 자, 이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주셔서 종아리를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어주세요. 오늘 저와 함께한 요가 어떠셨나요? 건강한 몸도 유연한 마음도 함께 유지해 주시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